추석 선물 세트 받은 박스인데 제가 지금 안 쓰는 핸드워시 그다음에 이거 빈통 치약 바디워시 테이프 이렇게 넣었는데 공간이 남아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전구 이게 무드등에 전구가 들어가는데 전구값을 좀 아끼려고 되게 오랜만에 켰어요. 이거를 무드등을 고장난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끼워도 안 나오는 거더라고요. 근데 눈이 조금 아프긴 한데 자세히만 안 보면 되고 밝게 엄청 밝은데요. 힐링도 좀 하고 싶고 마음이 되게 안 좋고 우울해서 기분 전환하려고 켰는데 되게 예쁘죠. 오랜만에 켜니까 또 나름 전기세도 아끼고 좋아요. 근데 이제 이건 너무 밝아서 뒤에다가 좀 놔주면 좀 덜 밝으니까 눈은 좀 덜 아픈데 이제 원래 있던 조명 위치에 놔두려고 이렇게 그럼 눈이 덜 아프겠죠? 좀 낫다 그래도 여기다 이제 뭘 둘까? 아 눈이 좀 아프긴 아파 뒤에다 둬야지 이렇게 그러면 좀 낫죠? 응 보인다 여기는 뭘 둘까요? 치아 ASMR 할 때 쓰는 도구를 넣으면 요새 많이 쓰는 거라 좀 그렇긴 한데 두기도 어렵고 안 쓰는 토끼 인형?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사이즈 안 맞아 뭘 들지 좀 고민을 해야겠어요. 그리고 제 머리가 아파서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또 미리 영상을 좀 찍게 되네요. 미리 찍고 또 올리고 이런 것도 지금 주머니가 든 게 많이 없거든요. 사실 이 공 같은 거 안 쓰는 종이컵에 소금은 나중에 쓸 때 있으니까 빼는 게 이런 선발이 쓸 일이 없어. 이거 빼고 타이즈 남은 거 이만큼 남았는데 만들기 재료라 이런 거 사실 그 바늘통에 넣어도 돼요. 인형 천 그리고 이거는 이어폰 케이스 남은 것들 얘는 여기 주머니에 넣어도 되겠죠? 그래서 딱히 그냥 여기다 넣어야 돼. 근데 이 주머니가 안 좋은 게 전 이런 복주머니 좋아하는데 양이 많이 안 들어가도 부피 차지를 꽤 많이 한다는 거 동그랗게 돼서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. 마음에 좀 걸려. 뭘 들을까요? 뭐를 두면 좋을까? 레진 재료? 생일이 많이 레진 마스크도 있으면 좋겠는데 마스크도 같이 쓰면 좋잖아요. 인형도 담기에는 사이즈가 안 맞아요. 일단 정리를 좀 하니까 그나마 좀 나은 느낌? 좋아 꽃다발 같이 좋아 꽃다발도 두고 인형도 정리하고 인형도 같이 두고 이렇게 좋아까지 이제 콜라랑 사이다를 되게 자주 먹는 느낌이라 좀 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. 몸이 아파져 자꾸 안 좋은 거 먹으니까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돼. 뭘 줄까요? 스티커로 다 여기 꾸며주고 싶어서 여기도 꾸미려고요. 물독성이나 좀 올려있어. 나중에 정리할 게 좀 생기면 안에 넣어놔야겠어요. 딱히 지금은 아 레진 맞아. 이거 넣어볼까? 들어가지나? 레진 램프 이런 거는 솔직히 크기 차지를 많이 해서 좋을 데가 없어요. 조명 쓰러졌다. 다시 세워야지. 됐다. 이런 거는 확실히 부피 차지를 많이 해서 정리를 해놔야 돼. 고장나기 쉬워요. 이런 거 고장나면 안 돼. 만들어놨던 키링, 케이크 키링은 안 쓰긴 하는데 언젠가 쓰겠지. 이어폰 남은 거. 아 비닐 이거 비닐 이거 원래 레진 전용 비닐이 아닌데
쓸데 있을 거고 레진젠 만들 때 쓰려고 봤어요. 이렇게 쓸데 있을지 몰라서 이걸 쓰면 좋을 것 같아. 단단하고 좋더라고요. 비닐이 좀 투명하고. 아 머리 아파. 자주 아프니까 판콜 이런 것도 줄까요? 일단 안 쓰는 걸 넣고 싶은데 안 쓰는 것까지. 여기 인형천. 뭐 있었지? 안 쓰는 공 모양, 캡슐 모양, 저거랑 털실, 털실. 근데 이거 만들기 재료. 털실, 인형천, 이어폰 케이스, 이런 안 쓰는. 지금 다 넣어놔야 돼. 근데 잊어버릴 것 같아. 어디 뒀는지.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. 여기 솔직히 넣을 때 더 들어가긴 들어가요. 트윈리 어떠시? 뭐 들어가나? 아직 ASMR 하지.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. 교정기를 놔가지고 징그럽죠. 이거 확인하 괜찮아요. 일단 이렇게 해서 정리를 또 좀 했네요. 오늘 영상은 또 몸이 아플 것 같아서 좀 짧아서 미리 찍었는데 사실 제가 우울증이 심해서 하루에 되게 울기도 많이 울고 좀 마음도 달리고 이래갖고 사실 요새 누워있기만 하거든요. 몸도 아프고 이래서 딱히 영상이 재밌진 않지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천이향은 잊어버렸는데 찾았어요. 그래서 먹었고 육아 남은 거랑 곶감 이렇게 갖고 왔는데 곶감 한 개 육아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남았네요. 이거 안 쓰는 거 여기다 뒀으니까 이런 것도 그냥 여기다 두자. 됐죠? 이런 건 쓸데없는데 왜 두냐고요? 그냥 언젠가 쓸데 있을지 모르니까. 아 레진 컵으로 쓰면 일회용 종이컵으로 쓰면 되겠다. 레진 담아서 그럼 깔끔하겠죠? 아님 말고요. 이건 쓸데가 없는데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긴 해서 어디다 쓸까 고민이 되네요. 핸드폰 거치대로 쓸만한가? 쓸만하다 써보니까 좋네요. 핸드폰 거치대. 아 근데 너무 무거워서 핸드폰 잘 거치가 안 돼. 영상 같은 거 볼 때 좀 쓸모 있을 것 같은데 써먹어야겠다. 아무튼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전 어지러워서 영상 하나 미리 찍고 자야겠어요. 무슨 영상이냐? 레진은 마스크를 써야 돼서 마스크도 없고 지금 깔때기 시킨 것도 안 왔거든요. 애매해가지고 자 스티커로 여기 좀 공간 좀 꾸미는 걸로 하겠습니다.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이거 펜 너브질러 벗어 있는데 사실 딴 데다 둬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. 이 뚜껑 닫고 치우고 정리하겠습니다. 안녕.